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제가 3일 정도 집을 비웠었는데요. 아이들 잘 있네요. 근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것 같아요. 아래 지방에는 지금 비가 꽤 내린 것 같은데 제가 저기 해남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쪽에 금요일날 뭐그 전주 비가 엄청 내렸다는 그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친척분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집 다육 아이들 아주 건강하게 잘 있는 거 눈으로 확인되시죠? 멀리 떠나 있어서 저희 진짜 갓난아이를 두고 맡겨두고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비가 안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비가 내리치거나 바람이 불었다면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요. 더워서 지금 아이들 살펴보다가 제가 여기 지금 전번에 영상에 3진열대 아이들을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제 이름까지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 2진열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창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여기 진열대는 강한 굉장히 더운 햇볕을 쐬고 있어서 그런지 창 아이들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곳에 제가 자리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시면 여기는 두 겹으로 이렇게 차각막이 쳐 있어요. 그래갖고 좀 햇볕이 반 정도 가려주니까 괜찮을 듯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창 아이들 진열을 했습니다. 이게 좀 오후에는 좀 응달이 되는 그늘이 지는 곳에 이렇게 지금 아침 7시인데 더워요. 제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추웠거든요. 근데 3일간에 이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덥네요. 더워. 바람 한점 없습니다. 그래서 창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조금 남겨놓고 에보니, 레드 에보니나 뭐 이런 거, 이게 뭐지? 어쨌든 창 아이입니다. 창 아이고 여기 창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싹 옮겨줬어요. 이쪽 방 그늘 쪽에 여기에도 배치를 했고요. 마리아, 철아 이런 아이들. 이제 뭐 물든보다는 아이들 다육들 건강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더운 여름이 이제 정말로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서 뭐 아이들 뭐 얼굴이야 가을 되면 또 예뻐지니까 일단 더위에 무너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앞으로 남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쭉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있어요, 아이들. 예쁘죠? 그대로 싱그러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렉스 아이는 지금 꽃대를 크게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색감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데프 마이 러우도 이렇게 초록빛을 내고 있죠. 초록빛을 빨강, 연두, 뭐 노랑 이렇게 각가지 색감을 내고 있는 러우였는데요. 이렇게 더우니까 레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레티저는 지금 웃자라지는 않아요. 많이 무거워서 웃자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제 많이 웃자라는 아이인데 많이 묵은둥이라서 이제 더 이상 웃자라지 않고 색감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팅커벨입니다. 팅커벨 긴잎 적성 그리고 창 아이들 이쪽에도 반 정도 이렇게 햇볕을 맞추고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자리를 옮겨줬답니다. 이 아이는, 밑에 아이는, 저기, 동영 아이들, 레몬베리, 뭐, 요런 아이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햇볕이 조금 드는 곳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릴리패드, 염자, 이제 입꼬지, 적심에서 이제 이렇게 세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강한 빛은, 지금 피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창 아이들, 여기도 좀 햇볕이 덜 드는, 반 정도 차단이 되는, 그러니까 70% 정도 차단이 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했던,
뿌리 활착 진행 중인 아이들, 나창 아이들도 이쪽에다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예쁘죠? 홍상생술. 그때 어디더라? 저기 먼 아랫지방 거기 천산원에서 구매한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여기다가 이렇게 아직 진열을 했습니다. 아직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여기 좀 그늘이 많이 지는 곳, 시원한 곳을 선택하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 두었네요. 이렇게 합식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비가 이번 주에 좀올것 같은데, 그 비는 이제 다 맞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비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하루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저희 집 현아 다육 잘 있는 거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방울복랑인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더우니까 앞으로 더우면 안 되거든요. 시커먼 곳에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늘이 많이 지는 곳에다 미인 종류 아이들, 그리고 방울복랑, 그리고 동영 아이 까라솔, 그리고 라울두, 라울두 이쪽에다 이제 배치를 다 했어요. 뺐어요. 뜨거운 햇볕이 닿는 곳은 더운 기온을 싫어하는 아이들,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이 더위에 많이 입장을 떨구더라고요. 방울복랑과 라울 특히, 그리고 미인 종류 아이들 물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미인 종류는 여기 보시면 여기다 미인 종류 아이들 모아놨거든요. 여기 뭐 애플미인 있고요, 여기 홍미인, 뭐 아메치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이 스노우볼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지대로 해서 꽂아놓은 건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잘 있는 거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을 하였답니다. 이쪽 철아 쪽, 에보니 철아, 마리아 철아죠? 마리아 철아도 이쪽으로 이렇게 시원한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직 색감은 안 빠지고 있죠? 예쁩니다. 예뻐.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 초록빛으로 변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저희 집 너무 행복합니다. 잘 있어져서 너무 좋고 안심도 됐고요. 아, 뭐 제가 일주일을 떠난 것도 아니고 뭐한 달을 떠난 것도 아니고 겨우 3일인데 좀 많이 그렇죠. 그래도 또 이렇게 며칠간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 다육들 이렇게 두고서 멀리 떠나간 것은, 떠나간 일은 거의 없어서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좋네요. 그래도 가서 식구들, 친척들 보고 해포도 좀 많이 풀고 왔답니다. 네, 아이들 너무 잘 있어줘서 고맙네요. 지금까지 현아, 행복한 꽃 현아 다육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여기 좋아한다는 일꽃좀 보세요. 두톤으로 해서 너무 예쁘죠. 다육 중에서 제일 꽃이 예쁜 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좋아한다는 일 꽃하고요. 그리고 룬데리라는 아이 있어요. 제가 룬데리도 좋아하는데 잘 저희 집에 오면 거의 꽃만 보여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의 영상 룬데리 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에 인사를 드렸네요. 제가 그 영상 댓글 답글도 잘못 따라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댓글 상세히 세세히 살펴보면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